자, 다시 블랙풋입니다. 미끼가 좀 작죠? 왜 그럴까요? 여기에 지금 입질 활성도가 좋단 말이에요. 그래서 굳이 미끼를 크게 낄 필요가 없습니다. 이 상태에서 저기 너울성 파도를 보고 너울성 파도를 넘겨서 캐스팅, 그리고 나서 둘을 견제를 쫙 해주고, 그리고 나는 안전한 장소로 백스텝 뒤로 가서 너울성 파도가 내 원줄을 땡긴다고 했어요. 그거만 땡기지 못하게 살짝 들고 있습니다. 현재 입질 바로 오죠? 톡 걸었습니다. 어때요? 쉽죠, 낚시? 바로 잡았잖아, 그죠? 힘을 빼고, 힘을 빼고, 고기를 띄워야 된다고 했어. 파도는 나한테 오는 것 같지만, 저 파도의 물 속 안에서 보면은 물 속은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띄워야지 뜰 채 없이 랜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봐봐. 이런 겉파도에서 떠 있어야지 생선을 나한테 이렇게 랜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오케이. 여러분들도 처음에 어렵게 생각하시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요. 근데 좀 쉽게 생각하시고. 자, 생선 확인.